안녕하세요. 닭꿍팁의 채용인데요. 오늘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요새 떡상하고 있는 피크민이 원래 게임 1편, 2편, 3편, 4편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저는 이제 맨날 조난당하는 거의 게임의 주인공이죠. 올리마씨가 1편 내용을 하고 이게 인기가 좋으면은 2편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컨디션이 좀 저조하고 막 발음이 안될수 있어요. 폐렴이라 가지고 그래도 지금 진통제를 먹고 해열제를 먹어서 많이 괜찮아진 상태라 가지고 찍어보려고. 요새 안 찍었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야. 자, 여기 올리마 씨는 그리고 편집은 될 겁니다. 요 올리마 씨는 이렇게 약간 조금 귀엽게 생겼어요. 아니 저 처음에 올리마 씨 별로 안 좋아했는데 피크민을 좋아했죠. 근데 사실 저는 피크민을 5년 전부터 좋아한 팬이에요. 네. 이것도 하는데, 피크민을 올려봤자 사람들은 피크민을 안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피크민이 떡상 했어요. 그래서 이 피규어도 잘산것 같고 다 느껴지는데, 얘가 1편에 올리마씨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편 내용부터 하고, 조회수가 좋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편까지. 3편, 4편도 다할 거예요. 올리마 씨는 이렇게 열심히 우주를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주를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혼자 가족들을 잠시만 안녕하고 30일 아니 그냥 여행을 가요. 비행기를 타고 휘잉 여행 가다가 오메 저게 뭐야? 운석이다. 예. 그렇게 떨어져서 착륙을 해버립니다. 미지의 성에. 네, 미지의 행성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 그 미지의 행성이 어디냐? 바로 우리 지구입니다. 얘는 사실 외계인이고, 실 2cm밖에 되지 않아서, 약간 실제로 이 크기랑 비슷할 거예요. 한요 정도 되겠다, 실제는. 그리고 피크민들은, 이게 공식 설정도 좀 이상한 게, 어떤 데서는 0.5cm라고 하고, 또 공식 거기 들어가 보면 1cm라고 하고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미야모토 시게루 씨는 또 이거를 0.5라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얘가 2cm니까 1cm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반절이니까. 네. 그렇게 미지의 행성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 거의 죽어요 혼자. 왜냐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막 무당벌레 같은 애들한테 쫓기고 쫓겨서 막 도망가요. 그러다가 피크민이라는 행성을 외계인을 만나요. 이게 우리 지구의 수호장 같은 애들인데, 예, 겁나 약해요. 무당벌레한테 얘네도 잡아먹히고 해요. 그래서 빨갱이, 파랭이, 노랭이 있는데, 빨갱이가 첫 1화에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1편에는 얘네밖에 안 나와요. 새망리밖에. 얘는 점프를 엄청 높게 합니다. 던지면 가벼워가지고. 그리고 전기에도 참을 수 있고요. 얘는 불에서도 면역이 있고, 얘는 물에서도 면역이 있어요. 원래 물 수영 못해서 익사하거든요. 얘는 죽습니다. 예, 좀 잔인해요, 게임이. 그리고 하는데, 이 올리마 씨가, 그래서, 피크민이구나. 아무튼 얘가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1편은 사실, 엔딩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3개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만약에 이게 사실 30일 동안 생명 유지 장치가 있어서 30일 뒤에 얘가 죽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얘가 적어도 한 개의 부품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무슨 부품을 찾아야 되냐? 우주선 부품을. 우주선이 부서졌거든요. 그래서 탈출하기 위해. 그래서 적어도 한개 이상 찾아야 되니까 하는데 만약에 한개 이상 못 찾았고 막 29개 아니 29개도 아니에요. 20그 만약에 뭐한 개밖에 못 찾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올라가요. 가자! 근데 이 우주선이 좀 이상한 게 휘청휘청거립니다. 휘청휘청 거리다가 하늘 위에서 터져요. 그리고 올리마 씨가 착륙하는데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근데 그때 남아있던 피크민 얘네 몇 마리가 올리마 씨를 구출해요. 들어서 오니용이라고 피크민의 집 역할도 하고 피크민의 수를 늘려주는 약간 역할을 하는 것
약간 하는 약간 번식 해주는 무언 약간 양파 같이 생겨서 오니용인데 원래 피크민도 원래 피크피크 당근이라는 당근이 있는데 걔네를 닮아서 얘가 피크민이라 지은 거거든요. 아무튼 오니용도 그 나라의 마늘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니용이라고 지은 거래요. 아무튼 그래서 얘가 오니용한테 가요. 애들이 구출을 해줘 피크민들이. 그러고 오니용이 얘를 빨아들여요. 그리고 새로운 피크민이 탄생합니다. 예. 그러면서 올리마가 땅에 박혀요. 원래 피크민도 새 생명을 얻으면 요 꼭지가 땅에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잖아요. 올리마도 요 생명 유지장치 안테나가 없어지고 이게 잎사귀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운 올리마 피크민이 생겨요. 겁나 징그럽습니다, 그거. 네. 이게 그거 제일 안 좋은 엔딩이고. 저도 반절은 모았다. 15개 정도, 15개 미만 아니면 15개를 딱 모았다. 그러면 12개 이상, 15개 미만을 모, 15개 이하를 모으면 얘가 가요. 가서 지 집까지는 잘 도착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곤두박질 치죠. 그래서 얘가 돈이 다 떨어져요. 예, 그래서 평생 빚 갚아야 되는 엔딩입니다. 우주선 빚. 예. 그리고 제일 좋은 엔딩은 니가 그냥 평범하게 가서 평범하게 랜딩 하는 겁니다. 이편 얘기 하고 싶어서 약간 진짜 입이 약간 근질근질한데 아프기도 하고, 예. 좋아요 많이 넘고 한 50개 넘으면 이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피크민, 떡상, 기본! 호흡!